사장님이 양복을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투턱이잖아요. 투턱. 투턱을 하나 없이 만들거나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옆으로 돌아서. 뒤에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딱 이렇게. 괜찮은가요? 모델처럼, 그렇죠. 모델처럼 그렇게 딱. 상의를 한번 거쳐보십시오. 상의를. 상의는 지금 밑에하고 소매하고 그랬어? 예. 소매? 예. 소매가 좀 쨍인 것 같아? 그거 좀 너무 넓어서 줄인 거예요. 앞에 먼저 찍어요? 어, 앞에 멋있네. 뒤로 돌아. 지금 찍히고 있어요, 지금. 뒤에가 가면서 빼놓고 잡아야 돼. 그대로 계세요. 뒤로 돌아가세요. 이건 다 뭐? 근데 이건 한 13 넘는 것 같아요. 상의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장님 얼굴은 안 나옵니다, 지금. 품은 맞고요. 어깨가 지금 약간 양쪽에 커요. 한 1cm 반 정도? 1.5cm? 소매 기장 크고요.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십시오. 지금 어깨를 이렇게 이제 수순 전체적으로 뜯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소매 기장도 지금 이만큼 줄여야 되고, 통도 지금 소매통이 약간 크잖아요. 조금 더 적게. 그리고 기장도 줄여야 돼. 사이드인데 기장 얼마 정도 줄여야 되냐면은 한 1인치 반에서 1인치 4분의 3, 2인치 정도, 그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옷으로 치면은 이게 맞는 옷이에요. 이 힙이 끝나는 부분이 원래 기장은 여기가 기장입니다, 원래. 근데 요즘 그렇게 길게 아닙니까? 약간 좀 1인치 정도 작게끔 해서 엉덩이에 살짝 걸치게. 여러분들도 옷을 고칠 때게 상의 기장을 잡을 때 엉덩이에 살짝 걸치게끔. 너무 이렇게 밑으로 하지 말고 작게도 안 되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힙 끝나는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자, 잘 고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입고 한번 또 멋지게 한번 찍으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잘 고쳐주십시오, 사장님. 예. 네. 한 발자루가 들어왔는데요. 두 벌이 들어왔어요. 지금 어깨를 지금 한 2cm 칠 거고요. 뒤품은 칠 때가 이렇게 많이 쳐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손이 안 돌아갑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많이 크면은 더 치지만은 많이 크지 않을 때는 조금만 쳐내야 돼요. 여기 쳐내듯이 이렇게 쳐내버리면은 운전할 때 손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완전 꽝이죠. 지금 기장은 1인치 반, 1인치 4분의 3 정도 줄일 거고요. 품이 약간 크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줄여야 되는데, 이 정도는 뒷판에서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깨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소매 통도 옛날에 거라 소매 기장이 좀 길고요. 이렇게 여기도 좀 통도 좀 크고, 재단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막 이동선, 여기 소매산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의 소매가, 이게 소매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한 장을 해놨고요. 이제 바지가 걱정인데요. 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지를 보면은 이 고마대가 몇 인치가 나가냐면은, 이걸 고마대라 그럽니다. 고마대. 옛날에는 보통 12, 13 나갔거든요. 배꼽 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13인치 나가죠. 그러면 11인치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에 치면은 옷이, 응? 조금 비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름도 두 개를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여기도 턱에도 타야 되겠지만은, 이 주머니는 안 뜯고, 주머니는 그대로 쓰되, 이 앞쪽으로 이걸 싹 뺄 겁니다. 이렇게. 지퍼 뜯어내고, 고마다리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싹 뜯어가지고 지퍼를 위로 다르고, 그러면 이제 이 양이, 나오는 양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넓으니까 이건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도 되고, 뒷판은 쳐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힙 사이즈는 제가 재놨어요. 이렇게 재놨는데, 이건 참작만 할 뿐이지,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하면은 허리 사이즈는 맞고요. 그래서 어제 한 벌을 했는데, 한 장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름 없이. 잘 나왔죠? 이제 이거 하는 것을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한다고 해도 빠진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작해서 하시고, 저는 이 초보자들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양복은 가르쳐 준 데가 없습니다. 학원도 없고. 그 양복점에서 하는 기술자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오픈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통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제 손자, 손녀, 딸, 이렇게 해가지고, 정장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패턴 떠서 정장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을 쉬운 것, 중간 것, 어려운 것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를 만들 예정이었는데 또 작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밀리치고 있는데 또 밍크를 또 내일 가져온다 그래요. 그러면 또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일을 했어야 했는데 올 여름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통 앉아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을 못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체력이 딸리면 쉬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 일을 하긴 하되 자기가 모든 것을 패턴부터 광고 홍보까지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그쪽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지금 하면서도 수성급집 하면서도 뭐 컴퓨터 한 대가 없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봐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뭘 얼마나 보겠습니까? 요즘은 TV에서도 다 나오는데 유튜브 TV에서 잘 나와요. 요즘 지 작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이런 바지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습니다. 해봐야 돈도 되지도 않고 이거 많이 달라 그러면 주지도 않고 해달라고 사정은 하고 어쩔 수는 없잖아요. 또 단골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표시된 것은 참작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뒤에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참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선도 맞으니까 허리선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럼 이제 싹 뜯어야 되는데 일단 오비부터 뜯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한 번 더 줄였는데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줄여야 되겠습니까? 줄였으면은 뜯어 내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수선집입니다.
주머니 속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한 번에 오바르크 쳐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쉽게 일하는 게 좋습니다. 정석대로 막 할 필요는 없어요. 허리가 방금 38반 40 여기서 다트를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다 넣고 일단 한번 재볼게요. 41 41이죠. 그럼 너무 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4분의 3만 딱 넣어주면 됩니다. 4분의 3만 힙은 41이니까 조금 여유를 줘서 이렇게 고마대도 잘라야 되니까 지금 몇 인치 나오죠? 9인치 10인치는 나와야 돼요. 원래 대충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정석대로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선을 잡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 원래 여기는 남자는 1인치, 여자는 1인치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거 노인네라 조금 길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구만요. 허벅지가 26, 40이네요. 통이 지금 몇 인치냐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통. 이럴 경우는 박은 시접 있잖아요. 실밥 때문에 약간 안으로 쳐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아, 그럼 실밥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나도 요령을 좀 배우겠어요. 실밥 약간 안으로. 곱자 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살려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허벅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늘었네. 무릎선이 어디지나요? 무릎선? 무릎선 이 정도 되죠.
조금 더 빼줄까요? 지금 여기쯤에 4분의 3짜리 넣어주겠습니다. 4분의 3짜리. 공화대가 짧아졌죠, 이제. 1cm만 두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최종 확인을 해보고, 잘못 잘랐다, 적게 잘랐다, 뒤판에서 얘를 줘서 잘라야 되겠죠. 일단 풀러 붙여놓고요. 이제 재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맞춰줘야 되겠죠.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야 실밥이 잘라져 나가버리라고. 똑같이 놓고 재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인치만 키워서. 일단은 이쪽부터 잘라놓고, 뒷판이 1cm가 커야 됩니다. 앞판보다. 왼쪽 잘라놨죠. 그러면은 여기 재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38반, 49, 36, 38반, 이게 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이거 다트를 잡아, 아, 잡혀져 있군요, 다트가.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제 40. 여기 여분 주세요. 41. 티파는 다트가 잡혀 있으니까. 원래 남자 패턴 재단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cm 내려가 있죠. 여기서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먹으면 짧네. 이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쭉 늘려서 너무 늘린 것 같은데. 이것은 쭉 늘려가지고 같이 한 번에 박으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두 살 어린 할아버지는 여기 4인치 방에 5인치 주고 싶어. 최대한 여기가 많이 줘서 여기가 지금 길고 여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더 좁으면 안 되고. 이렇게는 딱 맞습니다. 돌아가는 선이 조금 요거 클 텐데.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거야, 아마. 숱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왼쪽 고마대니까 다트 안 잡았네. 다트 잡아줘야 되는데. 접으면 될 거예요. 왼쪽 마이다대, 이걸 마이다대라 그래요. 이거 박을 거. 박을 때는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하나를 넣어줘야지 두 개나 두껍네. 그냥 갈르면은 여기는 두껍고 얇고 그러면은 한쪽으로 안 갈라지거든요. 그 주머니 있는데 항상 꼭 넣어주세요. 이제 다 만들어서 사이즈를 확인하는데요. 적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36, 37밖에 안 나오네. 38반이 나와야 되는데. 아,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늘릴 때 높는데. 너무 많이 자르니까. 40. 41. 여기는 충분한데.